안녕하세요. 아이씨입니다. 오늘 지금 8월 28일 월요일 밤 9시. 목소리가 좀 맛이 갔죠? 아시죠? 일 안 하고 담배 주구장창 폈다는 거. 배가 불렀나봐요. 오늘 업무 시작합니다. 빡빡 맞춰놓고요. 업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저랑 좀 사대가 안 맞는 월요일이긴 한데. 어제 일을 안 하고 그냥 일을 쉬었어요. 일요일 날 일하고 월요일 날 쉬려고 했는데 또 집에 있다 보니까 열심히 가시죠. 아 이거 쉬어가지고 일을 줄려나 모르겠네. 아직도 카카오콜 받는 게 간당간당한 것 같은 기분. 양재동 가시죠. 양재동 가는 곳 바로 앞입니다. 네, 혹시 아시아 공영 주차장 앞에 계신가요? 네. 안전운행을 위해 좌차석 손님은 출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나 비청룡동. 안녕하세요. 관악구요? 네. 안녕하세요. 보정동? 야, 보정동.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정동이요? 네. 안녕하세요. 또 피크 시장인데, 보정동 내려와서 죽고 있네. 오리형 미금요. 동자요. 올라갈까, 카카오요? 어? 여기 콜 없지? 아, 담배 한 대 피고 올라갈게. 담배 다 폈고 출발. 서수동 꿀. 배차 취소. 누가 견세 한 건가? 카라콜 올려놓고. 갔네. 도착했네. 취소. 뭐야, 취소당했는데 콜도 안 줘. 버림받았어. 바로 줄 줄 알았더니만 안 주네. 가자. 결국엔 야탑에서 야탑에서 서초동인데. 아, 또 서초동이야. 또 이거 취소콜 아니겠지 이거.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원그 콜 잡았죠. 동일로? 몰라. 안녕하세요. 누원그야? 네. 야, 방향 옆이구나. 어? 누원역이 가깝네? 누원가자, 누원.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상계 1동에서 상계 2동이야? 또 혼영을 못 가게 하네? 네. 출발할게요. 네. 입력되었습니다. 통행 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뭐야? 이동해주세요. 노원역에서 강일동. 와, 좋다, 강일동. 중타가 계속 퉁퉁퉁 터져주네. 어우, 택시대 보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일동이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또 톨비 안 받았다. 또 800원.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아니, 아까도. 와, 씨. 보정동 갈 때 1000원 빼먹었는데. 800원 또 빼먹었네. 어이구. 담배 한 대 피고 있었더니만. 콜을 주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자, 미사역.
강일동에서. 아, 강일동, 강동군데 맨 끝자락이네. 바로 옆이 미사역인데. 송파 쪽으로 슬슬 나가봐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남구로 주네. 어이, 성내동 하남구를 잡았어요. 강동구 성내동이면 뭐 코앞인데 갑시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저 뒤에 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야, 여기는 길동역으로 가야 되나? 떡볶이 먹으러. 여기는 길동역. 다 와가요. 아이고. 암사동 코를 주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일역. 다시 길동역으로. 라볶이 도전? 길동역으로. 고고고. 다시 왔지요, 라볶이. 라볶이 먹으러 왔지요. 야, 오랜만이다. 길동 라볶이. 맛있게 먹을게요. 그릇이 바뀌었어요? 네. 깔끔. 아, 그 사이에 또 비가 오네. 왜 이러실까? 비 오면 반칙인데? 코를 잡긴 잡았는데, 아까 음식 나오기 전에 콜이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콜이었냐면, 어디였지? 망원동. 망원 1동 CU 편의점. 와, 마포 가는 콜을 라볶이 시켜놔서 잡지도 못하고. 아이고, 배 아파라. 야, 저한테 취소하는 거 뭐지, 이거? 아니, 골목 안쪽으로 불러놓고 취소하는 건 또 뭐야? 그냥 다시 길동역 왔어요? 아, 아까 그걸 아깝다, 진짜. 망원동. 장거리인데. 장거리? 중거리. 20km가 넘을 텐데. 어, 망원동 또 안 뜨니? 한번 다시 줘봐. 그까야. 다시 줘봐. 나 방금, 천호동 가는 콜 잡았다가 취소당했잖아. 지하철 여기 한정거장 반만 가면 천호역인데. 효자동. 자동 결제표를 수락하였습니다. 야, 효자동 괜찮다. 효자동이야? 안녕하세요. 종로에서 후암동. 안녕하세요. 용산구 후암동이요? 네. 여기는 이태원. What's up, man? I'm here, man. Give me call, man. Call 줘. 아, 가자. 아이고, 아이고. 어, 무슨 300마력이야? 바퀴가 헛돌아. 어, 조용하네.
아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뭐지? 왜 이러지? 두 대 연속 지금 블루만 콜 태우는 분위기인데 일반 차들은 다 나가리고. 야 택시 맞네. 수락하였습니다. 소공동 가는 콜? 출방하고 있었는데 소공동 콜을 주네요. 소공동? 봐봐, 호텔인가? 또 웨스턴 조선 서울 뭐 맞네. 호텔이면 얘들은 분명히 왜 쿠킹이네. Hello. Hi, how are you? Good. How about you? I'm good, bro. Thank you. All right. Resting in Joseon Hotel? Yeah. All right. Oh, yeah. Yeah, here we go. So fast. Yeah, so fast. Can I get my card? Yeah. Sure. Why you go back to hotel by yourself? Sorry? Or you go back to your hotel by yourself? Go back by myself? Should I go with somebody? Yeah, why not? I only arrived first day. Is it your first day? First day, but it's my second time in South Korea. Okay. Someone, if I go back to a hotel not by myself, somebody at home will be very upset with me. I see, alright. Have a nice evening. Alright, see you, bro. Thank you. Take it, bye bye. I 결제하라고 카드를 줬는데 카드가 엄청 두꺼워. 완전 딱 봐도 진짜 무슨 VVIP 같은 카드. 카드가 일반 신용카드 막 3배, 4배 돼. 두께가 무지개. 가끔 저런 카드 내면 그 외국에도 있더라고. 만나봐 돈이. 근데 딱 보다 있어 보여 사람이. 부티나. 아, 나는 내가 거울 보더라도 내가 빈티나던데. 저 친구들 왜 이렇게 부티가 나는 거야. 종로 3가랑 합시다 또. 조용한 동네에서 뭐해. 종로나 가야지. 정현이 가는 콜? 청량리, 청량리.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요? 청량리 오피스텔? 네네. 자동 결제입니다. 네.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인터뷰는 입력되었습니다. 승인요금이 있다면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손님 안 내리세요. 여기서 내리는데? 네, 청량리 여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많이 피곤한가 보네. 여기선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종로 3가에서 이 청량리 오는 콜 잡고 딱 출발하자마자 우티에서 콜 들어왔어. 인천공항 콜이. 아, 놀리는 것 같아. 오늘 한 번도 콜 안 주다가 쭉 지키네? 계속 동대문? 동대문까지? 이건 또 뭐야? 창신동? 사람이 없다. 도남동 가는 거. 근데 손님이 없어.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There is no answer. Please try to call again later. Please try to call again later.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야, 오늘 뭐 누가 장난치는 날인가? Please try to call later.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치는 날이지 오늘. 오늘 이상하게 목적지에 와있으면 딱 도착하면 콜 취소하는 게 맞네. 아까 분당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길동에서도 그렇고.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퇴계로 택시 불렀어요. 맞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로에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한번 노려보는 거야. 공항콜 안 뜨니? 하면서. 아, 근데 막상 떠도 가기 싫을 것 같아, 공항은. 돌아올 때 죽잖아, 그냥. 공항 떴다, 공항. 야, 카카오티 뜨네. 우티스 뜬 게 아니라. 말이 시가 된다고, 진짜 공항 뜨네. 아, 죽었다, 이제 언제 돌아오냐? 에어컨 좀 약하게 해주세요. 아요? 에어컨이요? 공항 왔다가 바로 복귀합니다. 바로 쏩니다 그냥. 대기 안 해. 싫어. 차 막혀. 나 죽어. 오 마이 갓. 비는 오고 갈 길은 멀고 아직도 26km 남았어요. 이런 된장, 고추장, 쌈장, 된장, 이런 된장. 언제 갑니까 집에? 응? 언제 가자고? 700m 앞에 시속 8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야, 80km가 뭐야? 지금 40km 달리고 있구만. 완전 졸려요. 응? 많이 졸린 건 아니야. 조금 졸려. 조금. 아, 중간에 강서구청으로 빠져서 그래도 경쪽으로 가는 코를 잡아볼까 했는데 잠깐 생각해봤는데 아니에요. 네, 빠져서 차 막히는 출근 시간에 빠지면 완전 후회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올림픽도로 쭉 타고 송파구까지 그냥 쭉 가는 걸로. 그렇게 복귀해야지. 아, 여기서 조금 더 욕심부려서 빠졌다가 매출 밥값은 해야지 하고 빠져서 몇 골 더 타면 맛이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냥 복귀합니다. 지금 차 지금 또 뚫린다. 땡큐지 이러면. 근데 아까 인천공항 갔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내가 인천공항을 아니 출국하러는 가봤는데 이렇게 여행 갈 때 맨날 가는 게 인천공항인데 오늘은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택시하고 처음 갔는데 인천공항에 가서 손님 내려주고 그냥 이렇게 가니까 되게 이상해 기분이. 항상 여행을 가기 위해 했던 관문인데
출발점이었는데 출발점을 갔다가 다시 그냥 되돌아간다? 코로나 딱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제가 한국에 없었거든요. 잠깐 나갔다가 코로나 터진 거 딱 듣고 그리고 딱 기부를 했는데 뭐 교육자 며칠 갔다 온 거지만 네. 그 이후로 한 번을 못 갔어요 외국에. 그 전에는 조금 굉장히 자주 들락달락 했거든요. 워낙 여행 가는 거 좋아해서. 근데 코로나 딱 이후에는 진짜 지금까지 한 번을 안 갔네요. 물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망가진 것도 있지만 망가져서 못 갔죠 사실. 코로나에서도 못 가기도 했고 또 그 사이에 또 망가져서 못 간 거고 지금까지 이제 못 가고 있고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말에 제가 이제 따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단체로 이제 가족끼리 이제 가는 여행이 있는데 예전처럼 제가 뭐 이렇게 혼자 막 여행 다니고 막 그런 기회는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슬프다 슬퍼. 예전에 툭 하면 나가고 그랬는데 진짜 정말 2주마다 한 번씩 나가고 그랬어요. 2주마다 예전에 막 많이 나갈 때는 막 주말에도 잠깐 갔다 오고 또 일주일 쉬었다가 또 주말에 또 갔다 오고 아 그때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뭐야 이게. 한 번을 못 가네. 8월 28일 월요일 마무리합니다. 도착했고요. 아 밖에서 지나가는 분이 엄청 쳐다보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있으니까 이 새끼 뭐 하는 거지? 그래서 쳐다보고 유튜브에 아무나 할게요. 오늘 340km 닦고요. 보여드릴게요. 340km 10시간. 잠시만요. 여기 서 계시면 안 돼요. 네, 금방 나갈게요. 들어와요. 네네. 10시간 탔고요. 29개 찍었습니다. 16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월요일인데 뭐 아주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난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당 3만원은 조금 안 되지만 거의 근접하게. 공항 갔다 와가지고 기름값이 좀 많이 들었다는 거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막판에 공항 갔다가 오는데 금액이 6만원이 안 나왔거든요. 59,800원 나왔구나. 근데 거기 톨비가 6,600원 플러스 돼서 아니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택시비는 53,000원 정도? 53,200원? 53,200원인데 갔다가 여기까지 복귀하는데 2시간 좀 넘게 걸렸으니까 시간당 3만원도 안 되는 것 같고 공항 왔다 갔다 한 거는. 물론 뭐 코를 계속 그냥 시내에서 탔다 쳐도 그럴 코리 없었을 테지만 우티 콜 들어오네. 어찌됐든
야, 공항이 이렇게 좋은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항은 나중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안 가고 그냥 시내에서 도는 게 훨씬 나은 건지. 일단 뭐 다른 시외처럼 갔다가 뭐 복귀 콜을 받을 확률이 현재 떨어지니까 더 그냥 거기 마냥 그냥 대기할 수도 없고 한 3시간 4시간씩 뭐 그렇게 진행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합니다. 빠이빠이.